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율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흐름부터 또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포착주까지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MBN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수도권에 되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추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조금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한동안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조금 회복되리라 기대하시면서 수급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여전히 팔자세에 나서고 있고요. 네. 개인만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해소되는 시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시간 기준 14일 날 제롬 파월의 연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조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가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제 시장을 또 비교적 잘 받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은 많이 밀리지 않고 현재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포착주 살펴보면요.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YIK, SPC 삼립, 네, 호빵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YIK는 삼성전자 소부장 투자 기업 중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YIK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테스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급격하게 매출을 증가하면서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국산화의 비율을 높이면서 YIK의 그 장비를 주문을 더 많이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한 12% 정도 이제 지분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본격화될 때쯤에 YIK의 장비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기대감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장비주들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자회사 SEMCNS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사는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급표 맞습니다. 보면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수급표도 네. 한번 봐드리면 실제 자회사의 모멘텀도 최근에 좀 같이 붙고 있는데 자회사가 이제 상장 단계를 조금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박스권을 잠시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YK 한번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빅사이클로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YIK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마트, 롯데케미칼, 상신 EDP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마트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성장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유통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좀 같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중 하나인 이마트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국내 이제 대형마트 1위 업체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쓱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주말 같을 때 특히 이제 마트 가보시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 외식도 잘 못하고 실제로 어디 이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트에 오히려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내 이제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좀 그 매출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그 쓱닷컴이 요새 거래액이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적자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성장 모멘텀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또 나스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또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였던
대림제를 그렇죠.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마트도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까요? 사실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쿠팡 상장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은 게 몇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마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지금 나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면 몸값이 지금 30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국내 유통업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몸값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게 쿠팡이 상장이 되면 다시 한번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쇼핑 같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수급까지 같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수급표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급표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굵직굵직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뭐 내수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에 대해서 네.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시했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너무 성적이 좋아서 리뷰할 종목 두 종목 가져왔거든요. 먼저 CIS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IS가 2차 목표가를 터치했죠? 그렇죠. 지금 2차 네. 목표가를 오늘 달성을 한 모습이었었는데 CIS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비 관련된 거. 삼성 SDI 쪽으로 전국 공정에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삼성 SDI가 이제 헝가리 쪽에도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좀 상승 모멘텀 작용을 했죠.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CIS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기술 개발 관련돼 가지고 채택을 받았던 그런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한 번씩 부각이 될 때마다 관련된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그 흐름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실제로 제가 처음 편입했을 당시에도 이제 이점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뭐 1차 목표가를 넘어서 지금 2차 목표가까지 지금 도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랑 장비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지금 현재 48%가 넘는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해요. 약간 분할 매도 관점에서 들어가야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3차 목표가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건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네. 사실 이제 한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이 너무 단기간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남은 금액으로 3차 목표가까지 본다고 하면은 한 13,5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매직이 통하면서 3차 목표가 13,500원까지 네. 터치할 수 있을지 끝까지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좀 리뷰를 해볼게요. 현대건설인데요. 한 이틀 전이었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현대건설 목표가를 터치했다고요. 네, 네. 현대건설은 그때 이제 뭐 편입한 지는 한 달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비교적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편입을 했을 때도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 12월 달에 편입을 시도했을 때가 밸류상으로 정말 저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밸류가 낮아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충분히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이제 건설 경기가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대건설도 그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2월 초쯤에 이제 여기서 이제 편입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밸류상을 정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 산업 회복과 함께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잠깐 이제 조금 눌림목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그 뒤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것도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다고 하면 사실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해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또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해외 쪽의 수출이 더, 그 수주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탄력을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차 목표가 정도로는 제가 한 5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만 원 정도를 높여서 볼토록 할 테니까요. 그 정도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정석일 매니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좀 매수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2차 목표가까지 좀 도달하게 될지 좀 네.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석일 매니저, 앞으로 또 제시하는 종목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수소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핫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수소 네. 관련 종목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수소차 부품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오는 배기 관련된 부품을 원래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이걸 현대차한테 공급을 하면서 뭐 안정적인 실적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더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예요. 실제로 어제 오늘 수소 관련된 이 종목 들이 가장 핫한 이유가 현대차에서 어제 발표를 한 게 앞으로 수소 관련된 자동차의 라인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넥소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뭐 소나타라든지 스타렉스까지 이제 수소차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데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이 금속 분리판의 생산을 또 하기 때문에 네. 또 수소 관련돼가지고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대차에서 수소차 라인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업체는 계속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종공업도 말씀하시면서 좀 4% 가깝게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자회사인 세종 EV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좀 기대감을 올랐던 게 많았어요. 실적이 네. 당장 찍히기보다는 기대감을 올랐었는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실적 성장까지 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금속 분리판이 현대제철에서 현대차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앞으로는 이 세종공업이 거기 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 금속 분리판 관련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가격 전략도 좀 세워볼게요. 네, 뭐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매수는 늘 그렇다시피 이제 현재가에서 편입을 시도할 거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상승이 나오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앞에는 이제 단순한 그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이런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제시해드린다면은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간 13,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한 9,200원대로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차 관련주인 세종공업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 9,2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서영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이 있는데 이제 오늘 한 주에 또 중간이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 전략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까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저 요즘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계신데 무료 네. 방송에서도 더욱더 많은 다양한 종목들 제시하실 거죠? 아, 그럼요. 더 많은 정보 드리니까요. 꼭 찾아와 주세요. 네, 정석일 매저의 무료 방송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구의 정석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